가장 제가 설명해야 될 거는 그걸 했고, 자, 보드를 파도의 힘을 받아서 타기 전까지 이제 바닥으로 나가는 거, 그때 필요한 게 이제 패들링입니다. 패들링 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. 자, 이제 좀 파도가 잘 치는 곳, 파도의 힘을 받기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패들링을 하러 가는데, 이때 보드는 파도가 수직이 되게 넣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사드로 가슴을 이렇게 들어주시고,